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주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일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주를 풀이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빨리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한번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에 대해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반응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제가 몇 개를 강의를 올려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올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에 중요한 것은 일주를 가지고 사주를 어떤 식으로 풀수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실력을 닦아도 손님 앞에서는 버벅대고 제대로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주를 풀이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갑자, 일주를 놓고 보겠습니다. 갑자. 일주가 갑자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갑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십간론에서 경금과 정화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경금과 정화가 있을 때 얘는 성격, 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이 크게 부흥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큰 제목이 되려면 이 글자가 반드시 사주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갑목, 근본적으로 갑 자체는 기토를 반드시 뿌리를 두고 자기 때문에 기토에 대한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토에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정인, 엄마가 앉아 있어요. 정인. 그럼 이런 경우는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갑자를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가 배우자처럼 이 갑목에게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엄마의 치마폭에 휩싸이는 것이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엄마가 이 갑목에게는 늘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고 염려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 갑자의 주인 어머니에게 이 아들과 빨리 흩어져라. 흩어지는 것이 이 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 밑에 옆에 만약에 진이 있거나 신이 있거나 해가 있거나 자가 있을 때 이것은 전부 물의 기운을 강하고 크고 넓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태어난 달이 진달이다면 저는 이때는 봄장마, 신월이면 여름장마, 가을이면 꽁꽁 얼어있는 큰 대수의 기운을 갖고 있고 자월이다면 이거야말로 이 갑목은 꽁꽁 얼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갑목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바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토와 기토 중, 이런 때는 기토와 무토 중에서 기토는 X요, 무토가 반드시 지원군이다. 그러므로 기토가 없을 때는 이 갑목은 반드시 질병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자에다가 진신해자가 있다면 엄청난 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많이 있다. 다병. 다병다구라고 합니다. 다병다구. 많은 질병에 휩싸여 있고 늘 괴로움 속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무토가 천간에 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반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저 괜찮습니다. 자, 갑자는 정인을 깔고 있다.
12운성에서는 목욕에 해당이 된다. 목욕. 목욕에 해당이 된다면 이 갑자는 목욕은 중년 이후에 여성에 대한, 남자다면 여성에 대한 그 어떤 바람기, 성욕 이런 기운이 조금 발동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불상사 같은 그런 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럴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화살 위에 있는 갑목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 아니면 바람 문제를 충분히 끌어안고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이 주변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이것이 침범이 되니까 또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갑자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태어난 달이 인월이다 했을 때, 인월, 인묘진, 갑자 일주에 인묘진, 봄의 기운을 갖고 있었다. 이때 인월이 있거나 묘월이 있거나 진월이 있을 땐이 봄의 기운인데, 이럴 때 갑목에는 병화, 정화, 특히 병화가 없으면은 이런 경우 갑목은 대부분이 아이들 같으면 공부를 거의 대부분 하질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 위에 갑이 병화와 정화가 있지 않고 경신이 있다. 만약에 경인달이거나 신묘 이런 경우 경금이 있을 때 특히 금의 기운 자체가 만약에 신유나 아니면 경금이 있을 때,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린 나이에 수술과 상해를 받거나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 이때 갑목은 인월에 있어도 이때는 큰 나무로 보지 않고 싹으로 봐야 합니다. 을목 같은 싹으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이 들어온 것은 큰 상처를 내기 때문에 상해와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만이 이때 해결책이 된다. 이때 이런 문제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정이 없는 상태에서 천간에 경과 신이 떠 있을 때 갑목은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목이 어느 계절에 있느냐, 인묘진에 있느냐, 그러면 봄에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생육으로 맞이합니다. 동양지목으로 쓸수 없다. 이런 때는 뭐냐, 자라는 나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인묘진 월에 있다면 반드시 천간에는 병화가 있어줘야 한다. 병화가 없으면은 결코 이 아이가 학업적으로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갑목은 인묘진 사우미 월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갑목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병과 개요. 왜 이때 병과 개냐? 이때는 생육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하다. 단, 천간에 병과 개가 동시에 있을 경우는 이것은 떨어져 있어줘야 하고 특히 가장 좋은 것은 개수가 지지에 있을 때 병화는 천간에 있고 지지에 개수가 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뛰어난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오미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개수, 갑목은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물을, 수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또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갑목에게서 인묘진 사오미월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병정이 없는 경우에서 이 개수 어머니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가스마를 많이 할 것이다. 왜? 햇빛이 없는 나무니까, 음지나무니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저 녀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뺀질뺀질 밖에서 나가놀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개수 엄마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묘진 사오미로 나오고 태어난 달에서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간다면 신유술 해자 쪽 가을과 겨울로 간다면 갑목은 이미 성목이 되어 있고 성숙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갑목에게는 진실로 필요한 것이 정화가 필요하다. 겨울철에도 정화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인묘진 사오미, 봄과 여름에는 갑목은 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화가 필요하고 신유술 해자 쪽월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기묘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사주에서 풀 수가 있는 것을 잘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겨울에 갑목에게 병화는 태양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큰 힘이 되질 못해요. 이때 갑목은 뗄감으로써 도끼질을 당하고 뗄감으로 들어가서 희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주변에게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갑목에게 있어서 겨울에는 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화가 있어줘야 한다. 한 겨울에 나무의 태양빛은 고생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고 정화가 있어야 갑목이 격이 성립이 되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풀어줘야 합니다. 가을철에도 반드시 갑목은 정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병화는 좀 필요하고 이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욱더 기묘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달에 신유술 해자축월에 갔다고 해서 병화가 전혀 영향가가 없느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 계절에도 병화는 필요한데 이때보다는 정화가 격이 좋기 때문에 성공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정화가 있을 때와 병화가 있을 때 이런 계절에서 저에게 만약에 누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합격 승진이 되냐 한다면 저는 병화가 있는 것보다 정화가 합격과 승진, 좋은 기운을 얻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격을 성립시키고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묘진 사오미월에 있을 때 정화는 병화만큼 큰 영향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니까 이 인묘진 사오미월에는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갑목이 갑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배우자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문제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일주에서 볼수 있는 것이고 태어난 달을 보니까 어느 달 봄에 태어났냐, 인묘진이냐, 사오미냐, 신유술, 해자축,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갑목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격이 성립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태어난 시를 놓고 볼 때, 직업이 어떻게 갈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서 인묘진인데, 갑인이고, 만약에 인시다. 인시면 병인시겠죠? 그 다음에 정묘다. 그러면, 갑목이 1월에 태어나고 병인이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죠. 병화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뇌 기운이, 학습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잘 열려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의지가 강하니, 한번 공부하면 깊고 오랫동안 할수 있다. 이게 볼수 있고, 정묘.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정묘월에 있다면 갑목은 이때는 병화만큼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목이 양인사를 갖고 있지만은 묘월이니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실력 발휘는 조금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묘월이다면 잠유 형사를 갖고 있고 도화살에서 이 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친구가 문화예술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신통치가 않다. 왜? 형사를 치고 정화가 꺼져 있는 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가려다가 만다. 이렇게
유추해보고 상담을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놓고 전체 흐름을 다 읽어줘야 하겠지만은 일주를 놓고 볼때이 일주에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눈에서 들어와서 활자가 들어와서 이걸 놓고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크게 제가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얘는 보조 세력으로서 봐주는 거고, 이 세력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대운과 세운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운이 어떤 건가 충분히 깊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월이다. 이런 경우다면 이 물의 양이 이때는 거의 조금의 물량밖에 되질 않는다. 미토와 미토 속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건 조그만 도락물만도 해당이 되지 않는 지극히 좋은 소량의 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신월로 들어간다면 이때는 물량이 지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갑목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럴 때는 미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직장 자리고 공부 자리고 학생이다면 이런 태생을 갖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공부하거나 직장에 굉장히 약하다. 직장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언제 직장을 잡고 들어오느냐? 얘를 생해주는 기운이 들어올 때 수의 기운 자체를 막는 무토 기운이 들어올 때 진술충미라면은 축 자체와 이것은 X를 치고 술과 미가 들어올, 똑같은 미가 들어올 때 이때 이 격은 조금 더 좋은 격으로 승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목을 가지고 물의 깊이, 물량을 어느 정도 있냐. 이게 만약에 이건 여름장마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한 겨울로 본다면, 자월로 본다면 같은 자의 기운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것은 추운 물, 얼어있는 물, 겨울 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이라면 뭐냐? 장마니까 추운 물이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같은 물이 많아도 신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그래도 그만큼 질병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겨울 추울 상황에서 물이 들어올 때는 꽁꽁 얼어 있고, 여름 장마 때는 그래도 이 갑목이 얼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갑자 일주를 갖고 제가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갑자는 근본적으로 경과 정을 좋아한다. 그런데 얘가 어느 계절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다르다. 임묘진에 태어났다면 얘는 정화를 좋아하지 않고 병화를 좋아한다. 가을철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보다 정화가 더 좋다. 왜? 이때는 이 갑목이 쓰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다. 갑목은 도끼를 가지고 갑목을 쪼개서 불로 살라주는 것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을철에 이 갑목을 불로써 아니면 용광로로서 이 도끼를 잘 다듬어서 도끼를 가지고 이 갑목을 잘라서 동양제복으로 쓰는 것 또한 뭐냐? 가을철과 겨울철이기 때문에 갑목이 봄과 여름에 태어났다면, 임묘진 사오미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초년, 중년 이후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유술 해자축으로 일찍 이 사주가 그런 운을 갖고 태어났다면 일찍 철들고 자기 길을 스스로 가는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유술 해자축월에 태어났다면 스스로 철이 든 아이요, 임묘진 사오미에 태어났다면
아이가 천방지축 좀 자기 중심으로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뛰어놀고 나가고 나가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단 하나, 임유진 사오미에 반드시 병화가 있을 때는 반대로 뛰어나고 역량 발휘도 잘한다. 그러나 병화가 없고 임묘진 사오밀에 경금과 임과 계수가 들어왔다면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아이를 대기 만성형으로 놓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각자 일주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이 하나의 어떤 그 계절과 태어난 그 시기에 의해서 이 갑목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또이 하나의 흐름에 의해서 갑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가, 이게 사주 명리의 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